A에서 F까지가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가조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A랑 B랑 괄호랑 이렇게 해가지고 24가 될수 있는 경우를 한번 적어보면, 괄호해서 얘가 24가 되려면 1이랑 1이랑 24 이렇게 되어도 되고, 순서는 나중에 생각해요. 1, 2냐, 1, 2냐는 나중에 계산하고, 얘가 12가 되거나, 1, 3에 8이 되거나, 1, 4에 6이 되거나, 2, 2에 6이 되거나, 그 다음에 1, 6에 4가 되거나, 2, 3에 4가 되거나, 이 경우밖에 없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중에서 적어도 3개는 짝수가 3개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보면 여기서 이게 4개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전부 다 1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잖아. 얘는 짝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 맞죠? 다 홀수인데 여기에서 짝수가 한 개씩밖에 없으니까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안 되는 경우인 거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요거 5개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첫 번째를 1번 경우, 2번, 자, 여기에는 다 홀수입니다. 여기 홀수고 홀수니까 C, D, E, F 가지고 24를 만들 건데 C, D, F가 다 짝수여야 되죠. 그렇다면 짝수, 중복조합에서 짝수는 EX 하지 말고 X를 0 이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EX 플러스 E, 얘를 스몰 C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EX 플러스 E, EY 플러스 E, 이 u의 플러스의 2, 얘가 24가 돼요. 이렇게 하면 xyzu는 0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짝수니까. 그러면 여기서 상수항이 8 옆으로 넘기면 16 되고 2로 나누게 되면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u는 16에 2로 나누니까 8이다. 여기서 계산해 보면 얘는 4h8 11, 18은 11, 13이랑 같고 165가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165가지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가 제일 복잡한 것 같은데, 자, 두 번째는 AB 순서 생각해야 되겠죠. AB가 1, 2냐, 2, 1이냐 생각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AB 순서가 일단 두 가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짝수가 한 개가 있으니까 여기서 두개 이상만 생기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짝수가 두 개인 경우랑 짝수가 네 개인 경우랑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짝수가 네 개인 경우, 짝수가 4개면 얘 마찬가지로 EX 플러스 E, EY 플러스 E, E. 얘가 12가 됩니다. 8 빼고 2로 나누면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U가 2가 되고, 4H2가 되고, 4H2는 5C랑 같으니까 얘는 10가지. 그 다음에 짝수 2개, 홀수 2개인 경우,
짝수 두 개, 홀수 두 개인 경우는 뭐가 짝수인가부터 결정해야 되겠죠. CDF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걔들이 짝수야라고 결정해야 되니까 짝수 결정 네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얘를 짝수로 하자. 여섯 가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짝수 홀수 결정됐으니까 홀수 먼저 적어볼게요. 홀수를 XY라고 표현하면 2X 플러스의 1, 2Y 플러스의 1, 2Z 플러스의 2, 2U의 플러스의 2. 이러면 홀수 2개, 짝수 2개 결정됐죠. 아, 표현이 됐죠. 결정은 앞에서 한 거고. 얘가 12가 되면 되죠. 그러면 상수가 6이니까 넘기고 나누게 되면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U는 3. 얘는 4H3. 63이니까 자, 그러면 이번 경우는 AB 나누는 경우 두 가지랑 얘는 두 가지 곱하기 짝수인 경우는 그냥 10가지죠. 얘는 10가지 더하기. 그 다음에 홀짝 나뉘는 경우는 6가지마다 20개가 있으니까 얘는 6 곱하기 20 해서 260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 번째는 1, 3이 AB가 뭐가 1이고 뭐가 3인가 결정해야 되고요. AB 결정 얘가 다 홀수입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될까? 다 짝수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건 따로 계산하지 맙시다. 얘는 전부 다 CDEF가 이거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얘는 두 가지 곱하기 한 가지에서 두 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1, 4. 여기 짝수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6이 적어도 짝수를 가지게 되려 그러면 짝수를 두개 이상 가지려 그러면 1, 1, 2밖에 없죠. 다른 건안 되잖아. 1, 1, 1, 3 이런 거안 되잖아. 1, 1, 2밖에 안 되는 경우죠. 그럼 얘는 AB를 결정하는 경우 결정 두 가지에 얘는 다 같아서 한 가지인데 여기서 얘랑 매치가 돼가지고 될수 있는 CDF가 1이랑 1이랑 2랑 2 해야지만 6이 되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CDF 중에서 뭐가 1이고 뭐가 2인가는 결정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얘는 CDF를 결정하는 경우가 4개 중에서 CDF 4개 중에서 2개 골라서 너희들은 1로 가고 나머지는 2로 가요. 이렇게 하면 얘 6가지 나오겠죠. 그래서 AB 결정하고 그 다음에 숫자 구성성분은 112이지만 CDEF를 결정하는 경우가 6가지니까 얘는 12가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는 2, 짝수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 6이 마찬가지로 1113 이런 거안 된다 했죠. 짝수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 짝수 하나 있고 4개 합해서 6이 될수 있는 경우는 112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 얘는 AB 결정하는 경우가 한 가지입니다. 2로 같으니까 AB 결정 한 가지. 그다음에 여기는 똑같아요. 112가 되고 뭐가 112일까 결정하게 되는 경우 6가지 되고. 얘는 그래서 6가지.
첫 번째 165, 두 번째 260, 세 번째 2, 12, 6.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445.